이쪽 업계를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 발 들이기가 처음에 되게 문턱이 높아 보여요. 굉장히. 이거 하나 드실래요? 올리는데 이제. 여보 옮겨. 이제 배송을 시작하는 광렬씨. 구루마가 좋아 보인다. 이게 제일 싼 거예요. 아 그런가요? 뭔가 좋아 보이네요. 제일 쌉니다. 지금까지 하시면서 네. 한 집에 가장 많이 들어간 게 몇 개까지 배송하셨나요? 한 15개 정도? 이거 파우치만 양손에 한 7개씩 이렇게 들고 갖다 놓고 보고. 만약에 였으면 네. 11건이면 그렇게 가능한가요? 아 절대 못하죠. 두 번 왔다 갔다 해야 되죠. 같은 경우는 11건을 갖다 줘도 한 건으로 처리되는 거예요. 네, 한 건으로 처리되는 거예요. 15건 갔다 그러면 800원씩만 쳐도 12,000원? 한 집에? 진짜 한 10초 배송하고 12,000원이니까 한 집에 7개 짜리 가 있어요. 7개? 네. 땡 잡았다. 이럴 때 됐다. 이게 한 집입니다. 와 이제 1층에 4개짜리. 역시 쿠팡은 한 집에 들어가는 물량이 많다. 일하시면서 가장 네. 힘든 게 뭔가요? 쿠팡 하시면서. 힘든 거. 그렇게 딱히 없어요 사실. 아, 그 정도인가요? 네. 몇 번을 물어봐도 정말 힘든 게 없다는 광렬씨. 아 짜고 친 거 아니냐고 댓글 달릴 것 같다. 프레시백 수거도 열심히 하는 광렬씨. 광렬씨가 쿠팡 본사에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고 한다. 프레시백 가격 좀 올려주세요. 제일 손이 많이 가고 돈이 안 되는 프레시백 수수료만 올려준다면? 아 그러면 진짜 더할 나위 없이 좋죠. 나무랄 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프레시백 단가 좀 올려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더 미친 듯이 회수를 할 텐데. 몇 개 정도 배송하셨나요? 쿠팡 퀵플렉스에 너무 만족하고 있는 광렬 씨는 새벽 배송할 때 같이 일하던 동료들도 다 데려오고 있다. 광렬 씨의 친동생도 새벽 배송해서 퀵플렉스로 왔다. 지금 동생도 새벽 배송 하다가 저랑 같이 이제 여기로 넘어오려고 준비 중이에요. 주변 분들 다 데리고 오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똑같이 배송 일 하는데 훨씬 여건 좋고 급여도 세고 몸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거를 알고 있는데 혼자만 하기에는 양심이 찔리잖아요. 양심에 털은 안 난 착한 광렬 씨. 진짜 엄청 피곤해 보이세요 지금. 네 아무래도 깨어있는 시간이 오래돼서 2시 넘으면 급격하게 피곤합니다. 현재 광렬씨는 새벽 배송 계약 기간 때문에 쿠팡 퀵플렉스와 병행하고 있다. 지금 너무 힘드시잖아요 솔직히. 제가 얘기만 들어도 네네. 지금 뭐 3시간 1시간 뭐 쭉 자는 것도 아니고 나눠서 주무신다고 했는데 네네. 좀 쉬면 안 되나요? 이게 지금 시스템이 제가 이제 계약 기간 동안 안 나오게 되잖아요. 쉬고 싶어도 저 대신에 이제 제 자리에 누군가 한 명을 놓고 가야 되는 구조인 거예요. 그렇게 사람을 구하게 되면 그걸 이제 용차 쓴다고 하는데 용차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 용차비를 기사님이 직접 부담을 하셔야 되는. 그렇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 하루를 쉬고 싶다 그렇게 되면은 용차비가 40만원 정도 돼요. 아 기사님들이 마음대로 쉬지도 못하겠네요. 네 어마어마하게 세죠. 그리고 이게 지금 새벽 배송 사람들이 지금 계속 그만두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사람이 없어서 지금 시즌에 지금 쉬게 된다 그러면은 용차비가 더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쉬지를 못하는 거죠. 그거 한 3일만 쉬면은 그냥 120만원이네. 네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도 그 제가 지금 있는 HR 그룹에서 좀 제가 제 사정을 알기 때문에 저 말고도 지금 같이 이직하고 있는 동료들을 좀 그런 용차비 진짜 힘들 때 용차 쓰라고
이제 용차비 좀 지원도 좀 해주시고. 와. 제가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좀 덕분에 좀 쉽게 이직할 수 있죠. 사람을 꼬시기 위해 입에 발림말을 하는 것이 아닌 진짜로 기사님을 1순위로 생각하는 HR그룹이다. 이제 아파트 배송 끝인가요? 네, 이제 아파트 배송 끝이고 집원만 치면 집에 갈 수 있습니다. 아, 점점 이게 피곤해지시는 게 느껴지셔가지고 네, 눈에 보이죠? 네, 이 마음이 좋지가 않네요. 정말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네. 집원은 좀 도와드려야겠다. 아, 그 용차비 내라고 하는 건 진짜 너무한 것 같아요. 저도 우리 그것 때문에 항상 막 몸 관리 진짜 철저히 해야 되고. 아프면 안 되고. 네, 아프면 안 되고. 백신 맞고 이제 휴가 내면은 그때만 이제 무급휴가 그러고 이제 하루 쉴 수 있게 해주고요. 아, 그러고 나서 저는 백신 맞고 나서 진짜 한 4일 정도 열이 나가지고 진짜 힘들었는데 용차도 못 쓰고. 일을 하셨어요? 네. 39도 넘어가는데 그냥 일했어요. 돈 내기 너무 아까워서. 저희 킥플렉스는 그런 거 있나요? 아, 여기는 그런 게 없죠. 옮기는데 제일 큰 그것 중 하나가 그거였어요. 사람 컨디션이란 게 자신할 수가 없잖아요. 맨날 좋다 이럴 수가 없잖아요. 진짜 안 좋으면 뭐 팀원들이 또 커버해줄 수도 있고 서로 도와가면서 그게 되니까요. 퀵플렉스도 용차비를 물린다는 회사들도 있다. 하지만 HR그룹은 팀 단위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용차비를 받지 않는 것은 당연하고 용차비 문화를 줄이기 위해 노력 중이다. 갑자기 무언가를 꺼내는 광렬씨. 가방이 묵직합니다. 배송지 이동 중에 아내분이 싸주신 샌드위치를 먹는 상렬씨. 또 이제 집원을 치려면 약간 체력이 또 회복을 해야 되니까 이거 와이프가 싸준 건데. 샌드위치 맛있겠다. 맛있으신가요? 네. 제 건 없나요? 네, 제 거밖에 없습니다. 저 오는 줄 알고 계시지 않으셨나요? 알았지만 몰랐던 것 같아요. 이 뭔 개소리야? 제 와이프니까 제 것만 해줬겠죠? 아, 어차피 도와주실 것도 아닌데 괜찮잖아요? 저 한 입만 주세요. 안 됩니다. 치사 빵꾸네요. 아, 진짜 맛있네요. 나도 입이 있는데. 요리를 잘해주시나요? 네, 진짜 잘해줘요. 요리를 또 잘해가지고 하는 것마다 맛있고요. 이게 영상 편지 한번 가시죠. 여보, 항상 고맙고 우리 하빈이 키우느라 너무 고생 많고 사랑해. 자, 이따가 가시면 네. 그거 한 번만 물어봐 주세요. 제 거는 왜 안 싸주셨는지. 알겠습니다. 어? 이거나 드실래요? 물리는데 이제? 지금 이 배송지가 다 집집마다 이게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야 되는 네네. 곳이거든요. 네. 비밀번호를 다 외우고 계신가요? 뭐 여기 오래 타신 분들은 다 외울 수도 있겠지만 아마 못 외우실 거예요. 이게 좋은 게 어플이 참 잘 돼 있습니다. 거기 정보를 들어가 보면 다 이렇게 비밀번호가 써져 있기 때문에 어플이 되게 잘 돼 있어요. 쿠팡 퀵플렉스의 모든 기사님들이 어플 하나는 최고라고 이야기한다. 새벽 배송을 하고 몇 시간 쉬지도 못하고 나온 우리 박 기사님을 조금은 도와드려야겠다. A few moments later. 엘리베이터가 있는 집원이네요. 네. 여기 전체 집원 중에 몇 개 없는 60가구 정도 가는데 여기 엘베가 한 10개 정도. 10집?
있고. 네. 그러면은 지금 그 잠시만요. 네. 팀장님 앞에 전화합니다. 네, 팀장님. 네, 고마워요. 네. 좀 어때요, 컨디션은? 아, 아직 괜찮습니다. 아, 어제도 물량이 많아가지고 늦게 끝났잖아요, 어제도. 네네. 그래서 아침에 재현님하고 부탁 좀 해놨더니 형님하고. 아, 안 그래도 재현이 형한테 전화 와가지고 지원 갈까 물어보더라고요. 아, 많이 피곤할 텐데 지금 괜찮아요. 뭐 더디 다 끝나가요? 네, 지금 뭐 몇 집 안 남았어요. 한 6, 7집밖에 안 남았어요. 지원표현 바로 가려고 했죠. 회사도 마무리 다 돼가지고 이제 한동만 치면 끝나거든요. 거의 비슷하게 끝나겠네 오늘. 그래도 다행이에요. 너무 늦게 안 끝나서. 고생하셨고 운전 조심하세요. 졸리신데. 네, 알겠습니다. 예, 알겠어요. 수고해요. 네, 대현이 수고하세요. 네. 네. HL그룹의 모든 팀장님들은 이렇게 팀원 한 분 한 분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쓰고 있다. 이것이 HR그룹의 팀워크가 대단한 이유다. 오늘의 일입니다. 끝났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또 이러고 새벽 배송 가셔야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용차비 때문에 그만둘 수가 없어요. 너무 무리한 용차비 때문에 당장 그만두고 싶어도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그만둘 수 없다. 보름물 용차비로 메꾸려면은...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이러고 집에 갔으면 제일 좋았을 텐데요. 퀵플렉스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았다. 처음에는 제가 이제 새벽 배송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이제 요거로 간다고 하니까 굉장히 반대했어요, 처음에는. 왜냐면 이제 또 아내들은 와이프들은 좀 안정적인 거를 이제 원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또 회사를 옮긴다고 하니까 이제 변화에 대해서 좀 이제 확신이 없었고. 그래서 와이프가 출산 몰고 카플렉스도 해봤어요. 실제로 이게 어떤 업무인가 보려고. 와이프분이 혼자? 네, 네, 혼자. 와. 그래서 와서 한 80건인가 100건 정도 했거든요. 해보고 나서 아, 이거 괜찮다, 좋다, 여보 옮겨 해가지고 둘 다 이제 오케이가 돼가지고 했죠. 와이프도 처음에 진짜 걱정 많이 했어요. 괜히 가가지고 일반 생각하는 것처럼 뭐 한진이나 뭐 대한통운처럼 진짜 큰 짐 많고 화물짐 옮기고 이런 건 줄 알고 진짜 고생할까봐. 막상 해보고 나니까 물도 없죠. 제가 새벽 배송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 뭐 하루에 많게는 30개 넘게도 배송한 적이 있는데 물 4개씩 들고 5층까지 올라가보세요. 진짜 힘들거든요. 그런 거보다 플렉스는 물도 거의 안 나오고 진짜 일주일에 한두 번 한 개 나오거든요. 진짜 크고 무거운 짐도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몸이 덜 힘들고. 그리고 실제로 캠프에 와서 보시면은 여성 근무자들이 되게 많으세요. 제가 새벽 배송 여기 하면서 여성 근무자 딱 한 명 봤거든요. 딱 한 번 봤는데 여기 와서는 오자마자 진짜 한 8~9명? 거의 10명도 본 것 같아요. 뭐 나이 드시고 여성분이신데 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 일을 알아보시는 분들 중에 네네. 진짜 아예 배송 일을 처음 해보시는 분들이 네네. 많아요. 네네. 그런 분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 있으실까요? 이쪽 일 업계 자체가 처음 그냥 문외 아닌 사람들 있잖아요. 이쪽 업계를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 발 들이기가 처음에 되게 문턱이 높아 보여요, 굉장히. 근데 이제 운전을 해보신 분들이라면은 요거 모는 거나 승용차 모는 거나 딱히 큰 차이가 없어요. 또 두 번째로는 업계를 들어간 데 있어서 어디에다 일자리를 넣어가지고 해야 되는지를 모르세요. 근데 이 지입사, 좋은 지입사를 만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질 나쁜 지입사들을 만나게 되면 이 차를 구매하거나 또는 뭐 번호판을 대여하거나 일자리를 가는데 굉장히 안 좋은 일자리를 넣어준다거나 계약 내용과 완전 다른 업무를 하게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합니다. 되도록이면 큰 지입사, 그리고 좀 검증이 된 지입사 이런 데를 찾아서 들어가는 게 가장 좋은데 그런 지입사 중 하나가 이제 저희 HR이죠. 굉장히 크고 또 제가 지입사 이때까지 한 5개, 6개 이상 다녀본 결과 진짜 여기만한 곳이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새로 오신 분들이 HR에서 시작을 하신다면 아, 이게 이렇게 쉬운 거였어? 아, 그렇게 뭐 문턱이 높은 게 아니었네? 별거 아니었네? 라는 거를 느끼실 수가 있을 거야. 왜냐면 제일 큰 앞서 말했던 애로사항 1번, 2번을 다 해결을 해주실 수가 있거든요. 아, 그리고 앞서 말했던 편의점, 뭐 새벽 배송 등등 여러 가지 이 화물업계 하는 것들 중에 제일 최소 비용을 할 수 있는 게 이 퀵플렉스예요.
그래서 돈 걱정하시는 분들, 초기 투자 비용 뭐 이런 것들, 그런 거 생각 고민 많으신 분들 그냥 큐플렉스로 오세요. 큐플렉스로 오셔서 시작을 하시는 게 가장 편합니다. 따님에게 한마디. 아 우리 한빈아. 아 진짜 생각만 해도 이름만 불러도 너무 웃음이 나고 진짜 우리 가족한테서 진짜 큰 행복이 되줘서 너무 고마운 우리 하빈이. 요즘 이제 말문이 좀 튀어서 엄마밖에 못했었는데 아빠를 하기 시작했지. 그래서 그게 너무 아빠는 너무 감격스럽고 집에 갈 때마다 진짜 방방 뛰면서 너무 좋아라 하면서 아빠를 반겨줘서 아빠가 진짜 하루의 피로가 싹 날아가. 진짜 너무 고맙고 사랑하고 이대로 쭉 진짜 이때까지 태어나서 아프지도 않아주고 건강하게만 계속 커져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진짜 건강하게만 커졌으면 좋겠어. 사랑해 우리 여보. 사랑해.